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6일 수요일 아침 스팟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했는데요.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잠깐 체크 먼저 하도록 하죠. 미국 마이너스 다우존스 0.78%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81% 하락, 자 독일도 마이너스 0.06% 하락으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 이후에 하락, 그 이후에 또 상승, 조정 받을 만한 위치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대도 돌파 시도 나오고 조정 나올 만한 위치에서 조정 받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결렬됐다 그런 소식이 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남북 경협 관련된 건설, 철강, 시멘트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지 그 부분 오늘 고점 부위에서 조정의 빌미를 좀 줬다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야간 선물시장,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미국 하락세에 따라서 마이너스 0.37% 하락. 그러나 외국계에서 549계약으로 지수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하지 않고 매수세로 잡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어저께 장 마감 이후로 소폭 조금 하락 중인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 중에 여러분들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미국 개장 전까지 얼마나 추가 하락이 나올지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42%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82%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거래소에서 100억 정도 매수세, 기관은 마이너스 2억 정도 매도세,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30억, 선물 일단 외국인 25개약 플러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상 보시면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순매수가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한 100억대. 자, 순매수 계속 좀 지속돼줘야 되는데 장 초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그러면 전체 종목군들 업종별로 어떤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IT 종목이 약간 강세고요. 자, 코스닥 IT는 약세, 반도체 약간 강세. 조선주 지금 아직까지 보합권이고요. 건설 쪽은 낙폭 좀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동안 상승 많이 했었는데 4%대. 그리고 GS건설도 2%대. 자, 철강도 포스코 2.8% 하락, 현대제철 마이너스 4%대 하락. 화학주도 약세고요. 자, 기계주도 약세, 자동차도 약세.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그죠? 자, 지수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중요한 지지권이긴 한데,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0일의 지지권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기 때문에, 2430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어 보이나,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은 낙폭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21선, 지지권인 845,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 급락 이후에 반등, 다시 급락,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갭 하락해서 빨리 재빠른 상승세, 반등세 시현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낙폭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갭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전일 저점권인, 종가권이기도 하고 저점권인 2455까지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넣는지 여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넣는지 여부 따라서 오늘 주가 향방 결정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건 누적 추이고요. 자, 오늘 일별 추이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외국인은 매수세 182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자, 외국계 매수세 좀 약화되고 있고요. 기관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선물은 기관 외국인 동의 매수세 지금 잡혀 있는 상황. 콜옵션, 풋옵션 아직까지 큰 포지션 없고요.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개별 종목 체크하기 전에 환율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1,050에서 1,083 그리고 100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이루게 됐는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 환율이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수출주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지금 조금 전일 하락세를 만회하는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여기 라인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자, 5만원대, 그리고 49,000대,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단기적으로 여기 것만 잘 지켜내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예측드렸고, 단기 트레이딩 가능화됐습니다. 여기서, 52,000원 정도, 51,500원 정도, 5만원 선에서, 매수해서 3, 4%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지 중이거든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이 잡힌 데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83,000원대에서 8만 한 7, 8천원대까지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하락세 잡고 있었는데 반드시 더 나오고 있으나 크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IT 종목 중에서는 최고 약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전에 추가했던 종목이고요.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목 주면 좀 조정받으면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좀 약세고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뭐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약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자, 조선주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1%대 상승, 현대미포도 0.6%대로 상승 중인데 건설주는 오늘 좀 낙폭 아직까지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만 자, 오일선 만약에 깨버린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조정 받으면 그때 다시 접근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양봉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물량 한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깨는 강한 음봉 나오면 일단 전부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시 좀 밀리면 한 6만 원대 정도로 밀리면 다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양봉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자, 만약에 큰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자, 고점대에서 낙폭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차익 실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도 고점 부위에서 제법
낙폭 실현하고 있으니까,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시, 아, 88,000원대 내지는 84,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다시 또 트레이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뚜기는 뭐 널뛰기를 하네요. 어저께 엄청 빠졌다가 바로 들어 올리고,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현재.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쌍바닥 시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은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는 것이고, 이중 바닥이긴 하나 위에 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세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딱 개인은 어저께 참여한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내고 난 이후에 다시 정배열로 돌았을 때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권이고요. 자, 여기 27만원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10만원대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 조금 시장, 낙폭에 비하면, 시장의 하락폭에 비하면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는 브루스네요. 여기 20일을 돌파한 모양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단기적으로는 10만원대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 자, 8만원대 저항까지는 한번 상승,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노려볼 수 있겠으나 크게 매수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HLB. 자, 절대로 추경 매수하지 마라 말씀드렸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 상황을, 매도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자, 13,000원대에서, 자, 129,000원이면 거의 9배 이상 올랐고요. 자, 여기 저점을 따지고 본다면 9배 이상 올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위에서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도, 여기서 한번 낙폭이 가니까 반등 시도 나왔으나 다시 대밀려 버린다면 자, 87,000 인근까지 밀릴 수 있겠고, 이것을 깨버린 더 밑으로 8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추격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도 여기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조금 위태위태 하고 있죠. 자, 여기 25,000원대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자, 이것이 29,000원을 안 깨고 가야 그래도 여기 박스권 상단인 33,000원, 34,000원권까지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으나 여기가 힘없이 무너지면 밑으로 추가 24,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IT가 조금 강세네요, 현재. 자, 큰 전광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IT가 조금 강세고, 조선주는 약보합이고요. 자, 건설주 좀 조정 중이고요. 철강도 조정 중. 자동차도 약세. 정권주도 약세. 전체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지수가 지금 하락 중이니까요. 자,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35%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19% 하락 중이고요. 자, 다행히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들어와줘서 다행입니다. 현재 야, 기관이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장 초반인데 5,000억대입니다. 이거 아마 건설주, 철강주 이런데 상당한 지금 차익 실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량으로 봤습니다. 어쩐지 너무 과하다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래도 148억 매수 중이고, 기간은 마이너스 59억.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 깜짝 놀랐어요. 장 초반인데 그렇게 많이 쏟아내나? 이렇게 정말 너무 놀랐는데, 수량으로 아까 놔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외국인, 오늘은 외국인이 좀 붙들어주네요. 다행입니다. 코스닥 100억대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선물, 기간 외국인 매수세. 주가 하락보다는 지지권에서 좀 지지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41의 지지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한선에 지지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항선들이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중요하겠다 하겠고, 코스닥도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자,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으니 다행이다. 선물에서.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소폭이나마 지금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이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 오늘 낙폭을 아침에 개바닥 부분을 만회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도 279억 규모로 매수세 잡히고 있으니까 이것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그럼 또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